안녕하세요, 난영입니다. 은영님, 근호님, 더앤님 등 많은 시청자분들이 체력을 기르고 싶다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히트! 그동안 영상에서 히트는 체지방 감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히트를 살 빼는 데 특화된 것이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히트는 체력을 기르는데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트가 정말로 체력을 기르는데 효과적인지 알아보고 히트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나뇨. 나뇨. 히트를 하면 체력이 좋아진다. 왜? 입 벌려. 너 만들어 간다. 체력을 기르려면 유산소 운동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05년 히트와 유산소 운동을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 히트 운동 그룹이 유산소 운동 그룹보다 큰 체력 증가를 보였습니다. 특히 트레드밀을 지칠 때까지 타는 실험에서 히트로 운동한 그룹이 두 배 가까운 체력 증가를 보였습니다. 즉, 체력을 기를 때도 히트가 최고! 운동 강도에 비례하여 행복해진다. 왜? 입 벌려. 독일 잘란트 대학의 엔돌핀과 운동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고강도 운동을 통해 엔돌핀 수치가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엔돌핀이 나오면 그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궁극의 행복감이 광활! 자자자! 따라서 우리는 운동을 통해 더 행복해집니다. 행복! 행복! 히트와 같은 고강도 운동이 살 빼는데 최고! 왜? 히트를 통해 미토콘드리아 증가, 식욕은 오히려 감소, 애프터번 이펙트까지! 왜? 입 벌려! 2006년 연구에 따르면 히트를 통해 미토콘드리아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지방산화 효율이 좋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14년 연구에 따르면 히트 운동 그룹은 운동 후 오히려 식욕이 감소했고 고지방 식품 선호도도 낮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고강도 운동 이후에는 애프터번 이펙트라 하여 지속적으로 회복에 에너지가 사용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더 효과적이게 살을 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효과들이 모여 히트가 살 빼는데 최고! 근육질 몸에 동안까지 왜? 이뻐져! 고강도 인터벌 운동 또한 유산소 운동과 같이 텔로미어를 활성화하고 길이를 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근육질 몸매의 노화를 늦추기까지! 야! 보통 히트의 경우 운동 시간은 30분 내외로 충분합니다. 준비 운동 10분, 히트 10에서 15분, 마무리 운동 10분까지.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너 즐겁게 살 빼고 더 건강한 신체를 위해 여러분 히트하세요! 히트!